자, 계속 가보도록 하지. 일단 레인저 스타들 한번 들려서. 공격. 이거 철도일 거야, 아마. 얘들 아마, 그걸 가지고 있을 거거든? 바로 옆에서 나올 줄 깜짝 놀랐다. 철통 한 두단. 권총잡이. 있다. 2, 3, 4. 고! 권총잡이만 잡으면 돼. 두 명이다. 둘 다 권총 나와라. 389형. 고배율 조준경 두 개 얻을 수 있지. 자, M16 어딜 맞든지 왠지 아군 사격이 될 것 같은 기분 나쁜 생각이 들어. 뭐야? 야, 한 발 쏘고 무기 고장 났냐? 너무한 거 아니야? 한 발 쐈는데? 에너지 무기한테 별로 반하지 말고. 자, 죽이고 권총잡이부터 죽이고 얘도 피하고 맞다 막방. 맞게 생겼잖아. 씨. 야, 너 왜 그래 또? 또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왔다 갔다 하려고 그랬지 너. 자, 단발로 맞추고. 원래? 야, 왜 이렇게 쫑냐 이거? 자, 권총. 권총만 나와라. 권총 안 나왔어, 제기라. 넌 또 왜 출혈이 걸리고 그래? 봉합도구 지금 새로 막 샀는데 하나만 나와라, 권총. 너 권총 갖고 있어라. 아이고, 갖고 있네. 아이고, 착하다. 아이고, 잘했다, 야. 이 뭐야 월드맵 상에서도 예, 무기 분해는 잠깐만 할 수 있는데 하고 있으면 안 되겠다. 일단 예, 한번 정비를 하고요. 그리고 다이마을하고 그 양조장 가면 되겠네요. 자, 일단 레벨업 한 번 더. 교감제 하나 더. 얘한테 팔지 뭐. 아, 이거 팔면 안 되고. 팔고 모든 쓰레기 팔고 쓰레기 중에서 두꺼비는 빼고 사람 눈을 빼고 사람 심장은 없나? 자, 다 팔고요. 그 외에 팔게. 이거는 일단 버프 음식이니까 놔두고. 됐다.
아, 이제 좀 가벼워졌네. 치료 한번 받고. 잠깐만, 치료 받기 전에 여기다가 사람 눈알 이런 거좀 넣어주고요. 넣어두고. 아, 이거 380단에 너무 많다. 나중에 한 번에 다 팔긴 해야겠다. 01이 탄약은 지금 아무도 안 쓰니까. 이제 폭발물 아직 9개 아니지? 진통제는 다 팔고 치료 받으면서. 얘가 총을 갖고 있었지? 하고, 아, 저것도 줘야 되지? 어차피 참. 양은 전기양 꾸미꾸는가? 자, 안드로이드 전기양 꾸미꾸는가? 얘한테 주면 새로운 무기 아마 이렇게 한번 하고. 얘 아니구나. 에글스턴. 아, 네, 제가 가져가는 줄 알았는데. 어차피 가는 길에 있으니까. 똥 얻은 건 없고. 탄은 안 만다고. 아, 동료 한명 얻었으니까. 예, 보상 받아야지. 물 한번, 수통 한번 채우고. 아, 타카유키. 지금 가산점. 치첼. 가산점. 레벨업도 한번더 하고. 얘한테 전기향 주고. 치첼 여기 있네. 가산점. 자, 진통제 팔고. 치료 한번 받고. 됐어. 모든 정리 완료. 아, 깔끔하네. 자, 의무병. 잠깐만. 총을 사야지, 참. 총을 사야지, 총을 사야지. 총알이 없지. 제가 팔고. 총알 한 200발. 이거 한 번에 사면 되겠지. 자, 나눠주고. 나머지 애들은 이제 총알이 모자라면 5.56mm 탄을 엄청 써가지고, 돌격소 총이 지금 3정이라. 거기에다가 중화기도 5.56mm 탄을 쓰니까 총 7명 중에 4명이 5.56mm 탄을 쓰는 거지. 가도록 하죠. 포그리안님 어서 오세요. 자, 다인 빌리지와 여기.
여기 뭐였더라? 양조장. 고르키노 비치의 양조장. 아, 딱 길다. 에너지 많이 안 들게 이쪽을 통해서 가도록 하죠. 여기는 12만 달거든. 한번 딱 빠르기도 하고. 아, 나 저거 무기분해 안 했구나. 여기 철도광도단 많을걸? 철도광도단 권총잡이. 얘네 둘이 권총이 딱 나와주면은 이제 더 이상 도망다니, 아 뭐야, 얘네들하고 싸울 필요가 없는데. 혼이 와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하나. 쏘지 마! 안 돼! 아파! 야, 아프다고 했어? 안 했어? 아프다고. 안녕하세요. 어우, 옆에서 바로 뛰어나오는데? 하지만,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아, 뭐, 오늘 생일 선물 줬어요? 오호, 나왔습니다. 오호, 끝났습니다. 다 나왔습니다. 이제 저거 고성능 조준경으로 다 바꾸면 돼. 사줄 게 없어서 담배를 사줬어? 그냥 그 사달라고 한 거야? 임의로 준 거야. 오케이. 고성능 저준기 하나. 고성능 여기 둘. 이거에 자 지금 두 개가 있나? 없지? 두개 아니지? 이거는 저건 조준경 아, 하나도 없네. 좋아. 일단 이거 조준경 바꿔주고요. 유부남용하고 일찍 죽는 거하고 뭔 상관이지? 더 오래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 아, 신경 쓰지 않았다는 거지. 유부남이라서 이제 이미 임자가 있는 몸이니까 내가 신경 써더 써봤자 뭐 하겠냐 해서. 그런 심정으로. 알겠습니다. 그런 심정으로 했던 거군요. 알겠습니다. 뭐 그러시다면요 뭐. 자, 이렇게 좋아요. 아, 맞다. 한번더 했어야 되는데. 아, 잠깐만. 물 한번 채워주고. 자, 잠시만요.